월급 빼고 다 오르는 고물가 상황, 추석 선물도 부담입니다.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이번 추석에는 3만 원 미만의 중저가 선물 매출이 눈에 띄게 늘었습니다. 황보혜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 추석을 앞두고 대형마트에 마련된 선물 세트 코너입니다. 고물가에 허리띠를 졸라매다 보니 추석 선물도 적지 않은 부담입니다. 아무래도 선물 같은 게 비싸다 보니까 그냥 5만 원 미만으로 견과류나 떡 같은 걸로 이제 작은 걸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. 한두 집도 아니고 여러 집 하니까 10만 원 넘는 건 아무래도 경제적으로 부담이 되죠. 이러한 고물가 상황을 반영하듯 올 추석을 앞두고 특히 통조림이나 김, 생활용품 같은 중저가 상품이 많이 팔리고 있습니다. 수산물 선물 세트 중에서는 만 원이 넘지 않는 9,900원짜리 김 제품이 판매 1위에 오르기도 했습니다. 지난달 국내 한 대형마트의 예약 판매 실적을 살펴보니 5만 원이 넘지 않는 제품 매출이 1년 전보다 4% 넘게 오른 반면 10만 원이 넘는 선물 세트 매출은 하락세를 보였습니다. 또 다른 대형마트에서도 지난달 추석 선물 세트 예약 판매 매출 가운데 3만 원 미만 가격대 매출이 지난해 추석과 비교해 50%가량 급증했습니다. 하지만 일부 백화점에서는 300만 원이 넘는 한우나 7억 원대 와인 선물 세트를 선보이는 등 추석 선물 시장에서도 양극화가 두드러지고 있습니다. YTN 황보혜경입니다.